12유지의 자업 조성이라. 자업 조성. 자업, 자기의 업에, 업을 이루어가는 문이라. 사람의 일생입니다, 요게. 12인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태어나기 이전부터, 태어나게 된 그런 그 원인들에서부터 태어나고, 성장하고, 사물을 관찰하고, 또 내가 욕심을 내고, 내 것으로 또 만들고, 그러다 결국은 이제 늙고 병들어 죽는 그런 과정을 쭉 이렇게 앞에서도 공부해 왔는데, 여기서 최종 정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유지라고 하는 거 크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12개의 항목 이렇게 알면 돼요. 일생을 12개의 항목으로 나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불자야 이 가운데 무명이 유이종업하니. 무명행식 명색유기에서 무명이 첫째 항목이잖아요. 거기에 두 가지 업이 있다. 첫째는 중생으로 하여금 미여소연여 반년할 바를 미혹하게 한다. 요건 이제 뭔가 모른다. 무명이라는 게 뭡니까? 어둠 뿐이다. 밝음이 없다. 캄캄하니까 뭐 거기에 그건 아무리 뭐 우리가 분석하고 알려고 하고 해도 분석할 수도 없고 알려지지 않는 거, 알아지지 않는 게 무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무명이야. 어둡다 이 말이지. 어두운 데서 아무리 뭐 동서남북 찾아봐야 찾아지지가 않아요. 이는 여행 자학생기인 그랬어요. 행으로 들어 무명행이잖아. 무명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알지 못하는 무엇이 하나 있어. 그것이 움직여.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움직여. 행이야. 그 행으로 더불어 생기인을 짓는다. 뭔가를 작동해가지고 꿈틀대가지고 새로운 것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무명이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가만히 있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 우리가 뭐 태어나기 이전이라고 생각할 거 없이 잠에서 깨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잠에서 깨기 전에 이미 무명이 움직여. 무명이 뭔가 무명은 있었어. 이미 있었고. 그게 움직여. 그래서 잠이 깬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게 돼. 그렇게 알면 돼요. 행자는. 행여유 이종업 하니. 행에도 또한 두 가지 업이 있다. 이런 능생 미래 보여. 미래에 대한 과보를 능히 낸다 이 말이야. 움직였으니까 움직이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대 이 말이야. 과보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일어났으니까 세수해야지. 예불할 때가 됐으니까 세수해야지. 그런 것이 과보가 되는 거라. 그 다음에 둘은 여식작 생기니라. 그 다음에 무명행식이잖아요. 식 인식하는 것이 말하자면 인식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조건이 된다. 식으로 더불어 생기인을 짓는다. 일어나는 생기하는 원인을 짓는다. 식으로 더불어 식을 생기해 행위. 그런 식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인데 식욕유 이종업하니. 식에도 또한 두 가지 업이 있어. 이런 제유 영제유 상속이요. 모든 존재 있음으로 더 하여금 상속하게 하는 그런 그 업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업은 명색으로 더불어 생기인을 짓는다. 명과 색이 정인적인 입장과 육체적인 입장. 그 우리가 그 인식작용이 있으면은 그 인식작용에는 인식하는 그런 그 정인적인 작용이 있고 몸뚱이가 또 있어. 깨어보니까 인식 누워서 자면 맞겠는데 인식하는 능력이 있어. 근데 몸이 딸려 있어. 그래 몸이 뭐 가뿐하다 하면 가뿐한 대로, 무거우면 무거운 대로, 어디 그 병이 있으면 병이 있는 대로 그런 것을 동시에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명색도 여기 이종업이라. 또 이종업이 있어. 호상조성. 하나는 서로서로 조성한다. 도와서 이룬다. 그러니까 명은 뭡니까? 정신적인 거라면
색은 육체적인 거. 그래서 그게 이제 육체적인 것은 육체로서 아니비설신이 이런 것이 이제 거기에 이제 또 생기기 시작하죠. 인어 육처 여 육처 작 생기니라. 육체로 더불어 생기하는 인을 짓는다. 육체가 일어나게 한다. 육체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육입이란 뜻입니다. 육입이 아니비설신이 아니면 육근이라고 해도 좋고요. 그러면 그 대상인 처도 육처 육경도 사실은 동시에 있어. 동시에 눈하고 눈이 눈에 들어오는 어떤 그 사물 경계하고 사실은 그 동시입니다. 그게 예. 그래서 처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육입이나 육근을 가지고 그것을 생기하는 원인이 된다. 그 다음에 육체에도 여기요 이종업이란 하나는 각취 자경계요. 각각 자경 자신의 경계를 취한다. 그럼 뭡니까? 안, 눈 하면 눈의 경계는 색이죠. 사물이죠. 이 하면 귀는 소리입니다. 소리가 자경계예요. 자신의 경계라. 각자의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는 여 촉으로 작 생기니라. 촉으로 더불어 생기하는 원인을 만든다. 그러니까 육입하면 그 다음 뭐예요? 촉. 촉이 되잖아요. 감촉한다. 그러니까 육근이 전부 같이 감촉하는 거예요.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코는 코대로, 혀는 혀대로, 몸은 몸대로 전부 각자 대상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만나서 어떤 그 느낌을 만들어내는 거죠. 초교유 이종업이야. 초교유. 초교도 이종업이 있어. 하나는 능촉 소연이야. 반연할 바를 능히 감촉한다. 대상을 만난다 이 말입니다. 부딪힌다. 촉자는 부딪힌다. 감촉한다. 그런 뜻이니까. 그리고 인은 여수로서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생기인을 짓는다. 수. 감촉해보니까 이거 추우니까 이불을 당겨서 덮는다. 그게 이제 수야. 공기가 차다고 하는 것도 받아들이고 또 시원하면 시원하다고 받아들이고 더우면 덥다고 받아들이고 그게 이제 뭐 이 몸뚱이가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것의 생기인을 짓는다. 수여유 이종업이라 수에도 받아들이면 감수하는 데도 또한 이종업이 있어. 이런 능, 영수, 애정 등사, 좋다, 싫다 하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있단 말이야. 그런 일을 받아들인다. 애정 등의 일을 받아들인다. 좋다 싫다 하는 등의 일을 받아들여. 그 다음에 이는 여 애로 잘 생기나. 그 다음에 애, 그 수, 애. 마음에 드는 것은 애착하니까. 받아들여보고, 이것은 괜찮거든. 따뜻하면 따뜻한 걸 받아들이는 거야. 그럼 또 그걸 애착하는 거야. 애로 더불어 생기인을 짓는다. 애역유 이종업 하니. 애착하는 데도 이종업이 있어. 염차 가해사요. 가히 애착할 만한 일에 대해서 물들어 받아들이고 이거 좋다 하고 좋다 하는 것을 시간이 경과하면 거기에 그만 염차해버려. 같이 물들어버려. 가해사 가히 애착할 만한 것에 물들고 이는 여취로 취로 더불어 생기인을 짓는다 그랬어요. 좋으니까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취. 예, 취. 취할 취자. 12년이 관계가요,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취역이 이종업이라, 취에도 또한 이종업이 있으니, 이런 영재, 번외 상속이요, 모든 번외로 하여금. 취하다 보면 거기에 번외가 일어나, 모든 번외가 상속해. 이는 여유 자학생이라, 소유한다. 유자는 소유한다, 이 말이요. 취해가지고 요거는 내 걸로 만들어야지. 이거 남 안 줘야지. 예. 그게 사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명예가 됐든 돈이 됐든 그 무엇이 됐든 간에 전부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취하고 소유하고 애착하고 취하고 소유하고 유에 대한 소유한 데 대한 생기인을 짓는다.
유역유 이종업이라. 소유하는데도 또 이종업이 있으니 이런 능영어 여치중 생여. 능이 여치 다른 그 어떤 그 갈래들 다른 어떤 삶의 길에 길로 하여금 생하게 한다. 소유하니까 소유하는 것부터 이제 온갖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는 여생으로 자생기나며 생, 삶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또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생기인을 짓는다. 생으로 더불어 생기인을 짓는다. 생역이 이종업하니 생에도 또한 이종업에서 이런 능기 재온이요 온 능이 온을 내고 거기서 일으키고 그렇죠. 살아가는 것은 결국 뭡니까? 온이 작동하는 거예요. 온이 작동하는 것을 사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딴 거 아니죠. 온 작동하는 게 사는 일이야. 사는 일은 전부 온이 작동하는 일이고 온 없이 사는 일은 없어요. 능기 재온이요. 이는 여노 자생기라. 늙음으로 살다 보면 결국은 고물이 되고 고물로 되는 걸로 더불어 생기인을 짓는다. 늙는 것으로 하여금 생기인을 짓는다. 세월 가는데 안 늙는 장사 있나요? 세월 가는데 안 늙는 장사 없다. 노역유 이종업이라. 늙는데도 이종업이 있어. 재근 변이야. 재근이 변이해.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고 이빨도 빠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다리도 어두워지고 온갖 것이 그냥 변이가 돼가 변하고 달라져가 재근 변이 재근으로 하여금 변이 돼간다. 이 가운데도 거의 뭐 이 단계에 있는 분들이 꽤 있죠. 그런 두 번째가 이게 문제야. 여사 작생이나 지가 마지막 갈 때 어디를 가겠어요? 죽음으로 향하는 거야. 여사로 죽음으로 더불어 생기인을 짓는다. 죽음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야. 생기인이라는 것은 죽음을 만들어낸다 하니까 좀 그 표현이 어폐가 있지만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그 객관시 해놓고 보면은 죽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역이 이종업이라. 죽음에도 두 가지 업이 있다. 이런 능계재행이요 모든 행위 작용이 무너져버려. 죽음은 뭐 모든 행위 다 무너지지. 행위 안 무너지면 아직도 살아있는 거지 사실은. 숨을 쉬거나 팔다리가 움직이거나 하면은 그건 살아있는 거야. 아직 괴가 아니야. 무너지지 않았어. 근데 그것이 무너져가지고 꼼짝 안 하면은 의사가 와서 딱 이렇게 진찰해보고 숨도 안 쉰다, 뭐 어떤 그 심장도 안 뛴다, 그게 다 괴야. 재행이 괴해버려. 모든 행위가 무너져버려. 이는 불각지로서 각지하지 못하는 까닭으로 상속부절이라. 계속해서 불각지고로 불각지하는 것이 계속 그 육입이 육처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 알지도 못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부절이 상속해서 끊어지지 않느니라. 사람의 일생이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이걸 가지고 뭐 설명하기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면은 뭐 한 시간 법문 끓이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 삶의 과정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2유지의 불상사리무이라. 12유지가 12개의 항목이 서로 떠나 있지 않는 무이다. 불자야 이 가운데 무명연행으로 그 우리 무상계 외우시죠. 무명연행하고 행연식하며 식연명세하고 명세격 연 육입하고 육입연 촉하고 촉연수하고 수연애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입니다. 무명이 행을 연함으로 또 행이 식을 연하고 식이 명색을 연하 내지 생이 노사를 연한다고 하는 것은 유 무명 내지 생이 연하야
무명을 말미암아서 예, 생이 연이 돼서 영행 내지 노사로 행으로 하여금 내지 노사로 노사의 일까지 부단조성고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뤄가는 까닭에 무명멸적 행멸하고 행멸적 수멸하고 수멸, 연멸하고 연멸적 명생멸하고 또 그 저기 무상계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무명멸적 행멸하고 무명이 멸하면 요건 이제 환멸무이라 그러죠. 무명이 멸한 적 행이 멸하고 내지 생이 멸한 적 노사가 멸한다. 결국 그렇게 되죠. 내지라고 하는 속에는 그 중간 과정을 전부 이제 생략한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니까 유무명 무명을 말미암아서 내지 생이 불이연하여 연을 연이 되지 아니해서 재행으로 하여금 내지 노사로 노사에 이르기까지 단멸불조성이다. 단멸해서 도와서 이루지 못한 까닭이라. 그 없어져 버리는 거죠. 끝난다 이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 순환문하고 환멸문하고 이렇게 이제 그 두 가지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자세히 뭐 자세한 설명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주 기본 불교 또 초기 불교의 아주 그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그 화엄경에서는 이런 거 뭐 자세히 설명 안 하죠. 뭐 이쯤으로 그냥 슬쩍 그렇게 생략하고 넘어가도 충분히 다 소화하리라고 보고 여기서도 이제 그러나 이제 명색이 화엄경에서 이것을 짚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어서 이렇게 이제 한번 거치면서 소승교리죠. 아주 뭐 철저히 소승교리입니다. 그 소승교리를 이렇게 한번 슬쩍 짚고 넘어가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삼도 부단무이라 삼도가 끊어지지 않는다 했는데 삼도는 뭐 혹업고입니다. 여기서 이제 번뇌 업고 번뇌 때문에 업이 생기고 업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 하는 게 그게 삼도예요. 불자의 이 가운데 무명의 취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이것은 번뇌도라 번뇌고 또 행유 부단은 행이 또 끊어지지 않는 아님이 있는 것은 업도라.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계속 그게 이제 움직여가지고서 업을 짓는 거니까 여분보다는 그 나머지가 계속 해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고도라 고통이 온다. 간단하게 하면 이제 번뇌 없고 번뇌 없고 이게 끊임없이 돕니다. 고통을 받으니까 또 이제 번뇌가 생기고 번뇌가 생기면 또 업을 짓게 되고 업을 지으면 그 다음에 또 고통이 오고 끊임없이 돌아요. 쉬지 않고 전후제가 분별이 멸하면 전후제의 분별이 멸할 것 같으면 삼도가 끊어진다. 그게 이제 어디서든지 번뇌가 끊어진지 업이 끊어진지 도가 고가 끊어진지 그것만 어디든지 하나만 딱 끊어질 거라면 삼도가 다 끊어져. 그 세 개가 다 끊어져 올 수 없게 된다. 여시삼도가 이 아아소하여 아와 아소를 나의 것을 떠나서 단유 생멸이 다만 생멸만 있는 것이 유여 속론이라 그랬어요. 그 이제 갈대단을 묶어서 서로 의지해서 겨우 서 있게 한 것하고 같다. 그 하나가 이렇게 넘어져 버리면 세 개의 단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게 이제 번뇌와 업과 고가 갈대 세 개의 묶음을 갖다가 서로 이제 버티고 서 있게 하는 형식과 같다. 유여 속론이라. 이런 거 아주 초기 경계나 이런 말 뭐 여러 수십 번 나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이제 뭐 이런 거 자세히 알 거 없어요. 좀 알고 넘어가도 됩니다. 왜냐? 대성불교의 그 아주 주옥 같은 그런 가르침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래 초기 불교, 근본 불교 이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많이 소개가 자세한 그런 그 교리들이 소개가 들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재 윤회무이라 과거 현재 미래죠. 과거 현재 미래가 윤회하는 무이라. 부처 무명 연행제라 무명이 행을 예한다고 하는 것은 시관 과거요. 이것은 과거를 가라는 것이고 과거를 보는 것이고 과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식 내지 수는 식수는 시관 현재요. 요걸 이제 과거 현재 미래로 도표를 딱 그려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과거 여기서 여기까지는 현재 현재면서도 과거에 연결되어 있고 현재면서도 미래에 연결되어 있고 미래면서도 또 과거로 연결되어 있고 이런 그 자세한 도표가 그 저 사전 같은 데나 찾아보면 자세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식 내지 수는 현재를 관하며 에 내지 유나 미래를 관합니다. 그게 이제 서로 관계가 되어 있어요. 도표로 딱 이제 그려놓고 보면은 그게 이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시 이후에 그 후에 전전이 상속하나니 무명이 멸함에 행이 멸한다고 하는 것은 시관 관찰하고 상대하여 끊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시관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관하는데 그 관찰하고 상대해서 끊는 것이다. 그 다음에 삼고 집성무이라 삼고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무이다. 삼고 저 앞에도 몇 번 나왔었어요. 부처 12유지가 명의 삼고니 삼고라고도 이제 배대를 할 수 있는데 차중에 무명행으로 내지 육처까지는 행고가 돼 행고 행할 행자고 요건 이제 유의법은 무상하기 때문에 행할 행자를 생각하면 돼요. 무상하기 때문에 무상하여 윤회를 면치 못한다. 그래서 행할 행자고야 계속 굴러가 행해 가만히 있으면 뭐 편안할 텐데 가만히 있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촉과 수는 시 고고야. 고고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아니 추위, 더위, 질병, 육체적인 고통이 고고라.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괴고다 그랬어요. 행고, 고고, 괴고. 이것이 이제 세 가지 고통인데 괴고는 그대로 글자대로 파괴, 변화, 정신적으로 뭐가 이제 파괴되고 변화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따르는 고통 그런 말입니다. 고고니 무명멸의 행멸자는 무명이 멸함에 행이 멸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삼고가 끊어지는 것이다. 멸하면은 끊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삼고 단행이라 그렇습니다. 인연 생멸무이라 부처 무명이 연행자는 무명이 행을 연하고 한다는 것은 무명이 인연 무명 인연이 능생재행이요 능이 모든 행을 내게 되고 그렇습니다. 참 그 무명 인연이 무명행식이니까 그렇게 나가니까 무명이 그 항상 문제가 캄캄한데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나부대니까 활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캄캄한 밤에 예를 들어서 일어나가지고 막 활동을 하면 여기 가서 부딪히고 저기 가서 부딪히고 밟아서는 안 될 것도 밟게 되고 부딪히지 않아야 할 곳에 가서 부딪히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 우리가 그 모든 그 삶의 그런 그 모습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전부 거기서 기인한 것입니다. 행이 멸함에 무명이 멸함에 행이 멸한다고 하는 것은 무명멸적 행멸하고 행멸적 식멸하고 이렇게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멸한다고 하는 것은 이 무명에 무명이 없음에 재행 영문이 모든 행도 또한 없음이 역 여신이라 나머지 것도 똑같다 이와 같다. 이건 이제 12년을 낱낱이 이제 번거롭게 이야기할 거리는 아니니까 요점으로 이해해라 그런 뜻입니다.
생멸 개방무이다. 생멸이 서로 속박되어 있다. 우 무명 연행자는 무명이 행을 연한다고 하는 것은 개박이요. 이것은 개박을 내는 것이고 속박, 얽히고 속박됨을 내는 것이고 무명 멸의 행이 멸한다. 무명 멸적 행멸하고 행멸적 식멸하고 한다고 하는 이 과정은 이 멸 개박, 개박을 멸하는 것이니 속박을 멸하는 것이니 여역 여신이 나머지도 또한 이와 같다. 앞에 인연 생멸문하고 생멸 개방문하고 이제 그 형식은 똑같죠. 그 다음에 무소 유진무이라 다함이에 다하는 있는 바가 다함이 있는 바가 없다. 또 무명 연행자는 무명이 행을 연한다고 하는 것은 시 수순 무소유관이요. 있는 바가 없으면 없는 관을 수순하는 것이다. 무소유관. 무소유관을 수순하는 것이고 무명멸의 행멸자는 시 수순 멸진관이니 멸진관을 수순하는 것이니 다 없어져 버린 것. 여역 여신이라 전부 12년 낱낱이 들지 않고 그렇게 이제 앞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똑같은 과정이다 그런 뜻입니다. 신문 총결이라 불자의 보살 마하살이 이와 같이 10종 역순으로 역관 순관 순역으로 관제 연기 하나니 모든 연기를 관하나니 소위 유지 상속거며 그 항목이 12 유지가 계속 상속된다.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지, 유, 생, 노사 하고 또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이렇게 또 계속 이제 상속되는 거죠. 일심 소습고면 그것이 한 마음에 다 속해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게 환경에서 설명하는 12인연하고 소승불교에서 설명하는 12인연하고 다른 점이 이런 점입니다. 여기 이제 뭐 그 어느 정도 이해할 만치 12인연을 설명을 했어요. 상당히 이 정도면. 그러고 이게 전부 일심소습이다. 우리 한마음의 작용이다 말이야. 아 얼마나 시원합니까. 일심소습이다. 그리고 자업차별이다. 각자 자기업이 약간의 차별이 있어가지고 뭐 대체적인 것은 같이 흘러가지만 그러나 거기에 또 업의 차별이 있다. 그 다음에 불상사리고명은 그랬어요. 서로 떠나지 않다. 사리하지 않는 연구다. 그 다음에 삼고부당이라 번뇌 없고 번뇌 때문에 업을 짓고 업 때문에 고가 생기고 고 때문에 또 번뇌가 일으키고 이것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거예요. 삼도부당. 또 관, 과거, 현재, 미래고며 과거, 현재, 미래를 관찰하는 연구며 저 앞에서 전부 있었던 것을 총정리하는 거죠. 삼고 취집고며 세 가지 고가 모인다. 모이는 까닭이다. 그렇죠. 삼고 뭐죠? 행고, 고고, 괴고. 그것이 이제 모이는 연고며 인연 생멸고며 인연이 생하고 멸하고 생하고 멸하고 생하고 멸하고 인은 씨앗이라면 연은 조건이고 참 불교는 한마디로 인연 또 인연과 인연과보 연기 그것이 모두입니다. 그것이 모두예요. 또 생멸 개박고며 생멸하여 속박되는 연고며 그 다음에 무소유진관고니라. 무소유진관 있는 바가 없음이 다하는 것을 관하는 연고니라.